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추위가 한결 덜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0.4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3도로 어제와 비슷해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전국에 차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충남과 전북 지역부터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대부분 비로 내리겠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최고 8cm,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인천과 경기 남부는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어들겠습니다. 또 동쪽 지역은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청주 영하 0.9도, 광주는 3.7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전 5도, 강릉과 대구 8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눈비는 내일 새벽에 중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는 대부분 잦아들겠고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주말까지 눈과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